우리는 이미 이완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매국노, 친일파, 을사우적, 정리칠적, 경술국적, 역대 최고의 나쁜 놈.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몰랐던 이완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58년 6월 7일 경기도 광주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 아들로 태어난 이완용은 신동으로 소문이나 10세 때 먼 일가인 이호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명문양반이자 노론의 후손으로 흥선대원군과 정치적 동반자이며 사돈지간인 이호준에게는 서자 이윤용과 친딸 하나뿐이라 이완용을 입양했습니다. 이완용은 입양된 지 2년 후에 조병익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훗날 경술국적 8인 중 한 명인 조민희와는 매형천왕 관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완용은 훗날 정미칠적 임선준의 친형 임대준과 사돈을 맺습니다. 일제 강점기 내 조선귀족은 총 158명, 당시 인구가 약 1600만 명임을 감안하면 10만 명 당 한 명 꼴인 것에 비해 이완용 주변에는 이렇게나 많은 조선귀족이 존재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리는 이완용을 입양한 이호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준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기 전 팔학구 시절부터 교분을 나눈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세력 확장과 유대를 위해 이호준의 서자인 이윤용과 본인의 선녀를 혼인시킴으로써 이호준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더 나아가 이호준의 사위이자 신정왕후의 조카인 조성아를 통해 조선 제24대 왕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조대비와 연합하여 조선 제25대 왕 철종승하 후위 왕위 계승자로 본인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생의 거의 반을 파라코처럼 살며 추후를 도모했던 이하은 흥선대원군은 1863년 본인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하은의 둘째 아들 이명복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으로 이하은 본인은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흥선대원군과 정치적 동반자이자 사돈관계인 이호준 일가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1867년 이완용이 당시 나이 10살에 이호준에 입양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이호준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처세술에 매우 능했던 이호준은 정치적 노선을 흥선대원군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로 변경하는 등 시류를 따라 점차 권세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후 이완용은 1882년 과거에 급제한 후 이호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습니다. 1887년 3월 조선 최초의 근대적 관료제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입학해 영어를 비롯한 신학문을 배웠고 1887년 9월 주미참찬관으로 임명되어 박정량 등과 함께 주미공사관 외국인서기관인 알렌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1888년 12월부터 1890년 10월까지는 임시대리공사로 재임명되어 활동했습니다. 당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국내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이때 이호준과 이완용은 납작 엎드려 수구적으로 행동하였고 이로 인해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더 쌓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1890년부터 이완용은 이호준의 권세와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등에 업고 주요 관직들을 두루 거치며 빠르게 권력의 중심부로 진출했습니다. 을사는 약 10년 전인 1895년 당시 조선 내의 대표적인 친미파인 이완용은 마침내 학부대신으로 임명되어 권력의 핵심으로 등극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처음 학부대신에 올랐던 1895년으로부터 10년 후인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도 이완용의 직책은 학부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완용이 1895년 처음 학부대신에 임명된 후 10여 년간의 격변을 거쳐 친일파 매국노로 변모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1896년 친러파와 함께 아관파천을 성공시키고 이후 이완용 등 아관파천 주도 세력은 친일파를 몰아내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때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에서 외부, 학부대신과 농상공부 서리와 군부대신 겸 경무사 등 5개 직책에 동시에 임명되었습니다. 친일파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완용이 대표적인 친미파로서 친러파와 함께 아관파천을 주도하고 친일 세력들을 몰아냈다는 역사는 흥미로운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1896년 7월부터
1898년 초반까지 독립협회에서 위원장 및 회장을 역임하면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자주독립을 외치며 고종의 환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894년 더 이상 가혹한 수탈에 참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동학이라는 사상과 결합하여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 정세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참고 참다 쌓인 울분이 폭발되어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을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없었던 당시 조선에는 이를 빌미로 외세들이 들끓었습니다. 대표적인 외세로는 청나라와 일본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조선 내에서 마찰이 잦아졌고 마침내 한반도 내에서 두 세력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내정에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친일 세력이 조선 조정 내에서도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고종은 일본 세력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박정령을 중심으로 친미 친러 세력 위주의 내각을 구성했고 이때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친미파인 이완용이 학부 대신으로 임명되고 1896년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파천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이완용은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다섯 개의 핵심 요직을 겸임하는 등 조선 조정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더 나아가 독립협회 초대위원장 제1대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러 세력의 견제를 받아 좌천당하고 각종 죄목으로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 이완용 곁에는 양부 이호준이 있었습니다. 이호준은 삶을 다하면서까지 이완용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위독한 이호준의 후계를 잇게 하기 위해 이완용을 국내부 특진관에 임명시키며 다시 관계로 복귀시켰습니다. 1904년 부친 3년상을 마치고 관계로 복귀한 이완용은 러일 전쟁 발발 등으로 더욱 혼란해진 조선의 희망으로 미국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 후 수습에 정신이 없었고 1905년 7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히 한 발 물러났습니다. 결국 러일 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바로 이 무렵 이완용은 본인의 안위와 권세를 위해 철저하고 극악무도한 친일파로 변신하게 됩니다. 대표적 친미파였던 이완용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발 물러나자 본인의 권세가 크게 축소했을 것을 우려했고 기존 친일 세력보다 일본 수뇌부 인사들에게 총애를 받아 본인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친일 매국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이완용은 자신을 총애했던 고종을 배신하고 기존 친일 세력보다 더 일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바로 이자가 이완용을 친일파로서 적극 기용하고 조선 침략에 선봉에 섰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물론 이자는 안중근 의사에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총에 맞아 처단됩니다. 을사늑약 4년 후이자 경술국치 1년 전인 이 시점에 이토 히로부미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가장 먼저 처단되었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동아시아 전체에 널리 퍼졌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 두 달 후 1909년 12월 22일 용기 있는 한 젊은 청년 이재명은 군방 장수로 위장해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벨기에 황제 추도식을 참가하고 나오는 이완용에게 뛰어들어 복부와 어깨 등에 중상을 입혔으나 암살에는 실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듬해 순국했습니다. 비록 실패에 그쳤지만 당시 20살이었던 한 젊은 청년의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은 전 국민 가슴 속에 새겨졌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로 변신한 이완용은 이후 대한제국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야욕에 맞게 자신을 총애했던 고종 황제를 배신하고 국민들을 능멸하며 나라를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을사우적, 정리칠적, 경술국적 이렇게 매국노 짓을 수십 년 동안 일삼으며 일본에 충성한 대가로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친일 매국 가문끼리 서로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조선 귀족 자기와 재산 등을 세습시켜 대대손손 더럽게 살았습니다. 이완용은 그렇게 1905년부터 친일 매국 행위를 일삼다가 1909년 당시 이재명 의사 의거로 인해 입은 폐질환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했고 마침내 1926년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완용 그는 어떻게 매국노가 되었나
라는 궁금증을 통해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에 대한 안타까움 못지않게 당대 나라의 관료로서 엘리트로서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고 본인들의 안위와 권세를 위해 양심과 책임을 저버린 변절 과정들과 매국 행위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중 매국노인, 조선귀족의 재산 축적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